마시기 좋거든 나. 자, 오늘은 좀, 예. 네. 좀 긴 것 같네요, 그죠? 아, 2006년 미국 교계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마이크 존스라는 그 남창이, 남창을 아십니까? 정말 남창. 네, 이, 메일 프로스티튜트. 이 남창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새생명 교회라는 대형교회 그 담임 목사였던 테드 해거드가 자신에게 와서 마사지를 받고 관계를 맺습니다. 마약을 받고 호모였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이게 2006년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테드 해거드는 마이크 존스를 알지도 못한다고 했지만 매스캠의 추적조사로 결국은 마약과 호모 사실을 인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동성결혼과 호모 행위를 제의하고서 반대했었습니다. 이 앞에서는 이 동성과 이 호모를 반대했으면서 불구하고 그러나 그의 말과 달리 그는 호모이면서 성적인 방종 가운데 자신의 삶을 드리는 우상 숭배 일행으로 전략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지각하고 성수에 빠진 해버드는 교회를 떠나고 복음주의 연합회의 총재 자리도 물러서서 더 이상 그 이후로 그는 예배인들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또한 이스라엘 전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들의 마음이 우상과 제약을 가득차면서 변질된 신앙의 모습이 이스라엘 전도가 하나님의 뜻을 물리러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장로가 됐다라는 것은요, 그 백성의 리더가 됐다라는 얼마나 있으면 우리도 10월 18일에 장로님을 선출하는데 장로님이 교회의 리더가 됐다라는 것은 교회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교회의 거의 대표격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에스겔 선지자에게 왔을 때 본문 1절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오지만 그들의 마음은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들의 마음은 우상과 제약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단지 비례를 하고 싶고 자신의 비례에 맞는 좋은 이야기만을 들으려 에스겔 선지자를 오늘 만나러 오는 내용입니다. 장로가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죄악과 우상숭배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와서 자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요 이들 마음속을 마음을 감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들 속에는 우상이 가득하다. 죄악이 가득하다. 죄악과 우상이 가득한 상태로 나에게 나오려 합니다. 절대 저들을 받아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들을 용납할 수 없고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청년들이여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러 왔죠? 친구를 만나러 오기도 했지만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정말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나온 것처럼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우상과 제약의 고립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장로의 이야기처럼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진정으로 받으실까를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도 되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그들이 하나님의 그 대표로서 교회의 대표로 이스라엘 대표로서 장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죄악과 우상이 가담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그 온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불쾌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 여러분 가운데서도 한 주 동안을 살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왔지만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우상이 있고 이 죄가 가득한 속에도 하나님께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진정으로 받으실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일 예배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주일날 나온 거 너무나 중요해요. 주일 예배 나와서 하나님 입장을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영적 싸움의 장소는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Monday to Friday 우리 세상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입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보루파 주일날 예배 나왔을 때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아니면 우상과 제약의 권리표 가운데 살아가느냐가 겁나보게 어떤 일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게임과 아니면 이성의 우상과 공부의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는 오늘 하나님의 예배가 더욱더 값지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어려운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호주나 이 유럽의 교회에서 우리가 독박심 일절을 받아야 되는 게 너무나 우리가 호주 평원주에 있다 보니까 예배감을 했을 때도 아무런 죄값에 살려가고 아무런 그런 죄의 의식 없이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연스럽게 친구를 만나고 사람 만나고 하나의 이것이 쇼처럼 하나의 행사처럼 하나의 스파라처럼 예배를 왔다 간다는 그런 것이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냥 이 시간에 나와 그냥 예배를 받고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 아닐까 진정한 마음의 예배 The true heart of worship 영광적인 예배 Worship in spirit and truth 이것을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는 추원합니다. 똑같이 나왔지만 하나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죄악을 갖다 하나님께 쏟아 부어주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쓸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 저와 여러분이 이 우상, 영어로 영어 성경에 보면 setting up idol in your heart 이라고 setting up idol in your heart 그리고 제약의 걸림돌이 있는데 putting wicked stumbling blocks before your faces 그러니까 이 제약의 걸림돌, 이 우상 가운데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순간순간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의지함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이 Holy Spirit dwelling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말 육체의 종류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문제가 생기면 내 생각대로 그것을 해결하게 되어지고 직장에 생활할 때 뭐 문제가 있으면 자꾸만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함 없이 기도함 없이 그것을 해결할 때마다 거기서 우리의 불순종, 죄악이 우리를 갖고 사로잡을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들이, 그러니까 우상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죄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정말 싫어하셔서, 우리 죄 가운데 특히,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11개 사마의 역대기 사마의 왕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거기서 대부분의 하나님 제일 싫어했던 게 뭐예요? 죄와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서를 읽어보면, 그들 가운데 제일 그 마녀에게 죄와 우상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고의 하나님께서 고의의 칼을 든다라는 거예요. 왜? 이 죄와 우상 때문에.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 저의 룰 가운데 있지 않다고 그냥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죄와 우상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완전히 부엌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 가운데 항상 죄를 또한 우상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아가는 훈련이 필요 없게 주시겠다고 해요. 대박을 터뜨려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인생이 달라지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많고 그리고 그 얼마나 거기서 컴퓨터장을 치열한지 여러분 호주에 살아가고 저도 호주에 있다 보니까 우러스에서 일할 때도 많은 사람 만나면서 보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에 정말 우러스에서도 정말 쉽지도 않았습니다. 면세점에서 일하다 보니까 야 면세점도 쉽지 않습니다. 또 청소 일을 해보니까 하루에 투자 소비자로 뛰면서 허세 있을 때 학생자로 있으면서 투자 소비자로 뛰면서 밤에는 너무나 피곤해서 새벽 1시까지 일때는 청소를 했거든요. 했는데 막 오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소리도 질렀고
졸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껴주시고 너무나 막 그리고 너무나 졸려가지고 깜빡깜빡 이렇게 옆에 경찰이 오토바이 오더니 여기 좀 일어나라고 약간 좀 그러니까 되게 저기 포스 경찰은 되게 착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잡았을 텐데 저를 꼬마하고 약간 이렇게 하니까 미친보다 탁 이러고 그냥 가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되게 결코 제가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해줬습니다. 이 현실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이 우리 마음속에 깨어지게 되어지고 아프게 되어지고 상처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깨진 마음,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진 느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의 없는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회복이 일어나야 오늘의 예배도 참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런 회복이 일어나야 하나님 관계의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야 우리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많은 청년들의 하나님의 관계가 죄악의 걸림돌과 구성으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청년들처럼 깨어져 있습니다. 안 깨어진 것처럼 한번 여러분들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설마 안 깨어진 것처럼 이렇게 운동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되는 상처와 아픔과 피곤함과 눌림과 걱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다 공포와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속에서 깨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 돈일과 이 물질주의, 머티로, 모니체로나 머니스타 너무 돈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이런 게 많죠. 돈으로 못할 게 있으니까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돈으로 저는 성형 수술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는 돈으로 한국과 가운데 달라지는 게 있죠. 항상 그 눈썹 흑인술에가 올라오고 남자들이 눈썹을 하면 되게 매력적이더라고. 참 바로 빨려 들어가요. 눈을 이렇게 막 끌려 들어가고 괜히 그 자매가 여러분 자매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조금 가끔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을 이렇게 팍 빨아들이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돈이면 때로 성형수술도 할 수 있고요. 돈이면 뭐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다 그렇지만 이런 물질이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교만에 속일 수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물질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떠나서 이것이 우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상인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Something more than God. Love something more than God. 하나님보다 더 뭔가를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께서는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우상들이, 죄악들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를 깨뜨리고 있고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고요. 여러분은 예배 나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내 마음을 깨뜨리시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뭐요? 죄 때문에. 우상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움, 걱정, 미래, 불안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을 받아들이고 할렐루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미래에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내 죄가 타버리고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죄와 우상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것을 막고 있다는 그런 것이 이 시간에 뚫릴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관계가 깨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6절 말씀 따라 잡아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영어이든지 Korean, English, it doesn't matter. So you can read. 자, 여러 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Repent. Come from your idol. Renounce all your ancestors. 자,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여기 보면 그런 중도는 이스라엘 족속의 얘기를 해요. 너가 누구예요? 에스겔 선지자고 에스겔 선지자한테 얘기해요.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진 것을 떠나라. 떠나라고 몇 번 나왔어요? 한국에 생각해? 두 번. 떠나라고.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라고 믿을 수 있는 중요해요.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우상 숭배의 마음, 죄악의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누구예요? 돈이 죽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습니까? 세 가지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repent,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게 repent,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에요? Turn from your idol. 어디에요? 우상에서 turn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Renounce all your detestable practices. 여러분 혐오스러운 가증한 것들, 이런 행동들을, 여러분 관행들을 모두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진정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는 역사이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repent예요. 마음이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하는가? 그것은 우상에서 돌아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모든 혐오스러운 관행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Repent. It is turning from your idol and renouncing all your detestable practices. Practices. That is repentance. That is repentance. 자, 회개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본에 확신이 있으면요, 회개를 안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합니다. 제가 매주마다 교회 와서 때로는 앉아서 기도하는 것, 또 여러분 찬양할 때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매주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 때가 꼈네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때가 꼈습니다. 자꾸만 습관화되려고 하고요. 자꾸만 제가 형식적이 되어려고 하고요. 제가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고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만 드네요. 하나님, 내 때를 벗겨주세요. 씻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we are affected by the world, secular world, yeah? We are affected by the postmodern, yeah? 해가지고 우리는 계속 때가 껴요. 여러분 목욕탕에 목욕탕이 없죠. 여러분 목욕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샤워를 안 하면, 네? 영진이 형이 샤워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페인트가 계속 묻어있겠죠. 페인트가 계속 묻다고 하면 나중에 몸이 그냥 멋있는 또 타투가 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계속 우리는 우리 땀이 차가지고 더러움이 불쑥불쑥이 나가고 우리는 샤워를 해줘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예수 믿고 꼭 받았지만 우리 주일날 와서 이런 테이킹 샤워처럼 이 샤워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샤워가 되어줘야 된다니까요. 정화가 되어줘야 된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되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게 되어주고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회개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과정입니다. 이거는요. One step, one time이 아니라 ongoing process입니다. Ongoing process. 가운데 완전히 돌아서는 것. Turning to God completely. 제가 오늘날 어디 가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께 막 회개를 했어요. 막 weeping하고 crying하고 했어요. 내 마음의 그 가식적인 거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 계속 회개했어요. 근데 딱 돌아서서 기도 끝나고 집에 가보니까 또 예전의 모습이 또 나타나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turning to God completely. 나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냐면 우리의 attitude, posture, 우리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옛날 old fashion에서 new fashion으로 바뀌는 거고요. new life로 바뀌는 거예요. We are new creation in Christ Jesus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때라고 하면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최소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정도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3일 정도는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3일 전에 예배가 중요한 거고요. 금요일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뭔가 여러분 에너자이저 알죠? 에너자이저 그 배터리 알죠? 배터리 배터리 충전해야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 토이에 있는 배터리 그 화면이 토이가 장난감이 가다 보면 배터리가 배터리 is gone 하면 어떻게 돼요? 차지해야죠. 여러분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 스마트폰 어떤 사람은 많이 써가지고 하루도 안 돼서 이거 봐요. 근데 충전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루도 안 써가지고 2-3일 정도 가는 그렇지만 여러분 anyway 우리 배터리 is gone 하면 어떻게 돼? 충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은요 끊임없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끊임없이 충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충전이 예배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런 충전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 회개가 일어나는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두 가지 이 우리 날개가 있다. 한쪽에는 뭐예요? 믿음이 있고 한쪽에는 회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흥행이 갈다라는 거예요. 흥행 안에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가다가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흥행 안에 다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과 흥행은 양 날개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회개를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삶의 태도까지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죄악의 걸림돌, wicked stumbling blocks과 우상, idol worship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라는 눈으로 잘못을 구하는 것이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예배 끝나면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이 3일 정도 해도 하나님께 다시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의 전까지는 그냥 최선 다해서 우리가 태도가 바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자, 2014년 8월 19일에 한 신문기사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눈병으로 심하게 부상하다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정밀진단은 의사가 긴장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 치명적인 병균에 감염되어 두 눈을 모두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내일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청년은 고통과 슬픔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청년이라면 마음이 들겠습니다. 갑자기 수술팀이 두 눈을 제거해요. 그때 한 친구가 찾아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 대답을 붙잡니다. 청년은 집합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구와 함께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기도가 잘하다가 내가 30분, 1시간씩 기도가 잘하다가 내 완악한 마음이 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내가 지난 과거에 어떤 잘못한 일들이 생각납시다. 그리고 그걸 일일이 다 고백합시다. 내가 친구를 때로 때리고 부모님께 때로 대들고 때로는 어디 가서 내가 뭘 하면 훔치고 어렸을 때부터 어떤 회개의 과정들이 이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거기서 나타난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계속 회개의 시간이 이제 지나자 기도에 문이 열려다 봤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계속 이제 그런 시간이 끝났어요. 회개를 다 했습니다. 다음날 청년은 마음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홀가분 마음으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찰을 받았는데 진찰을 마친 의사가 이렇게 깜짝 놀라서 얘기해요. 그토록 심한 균이 깨끗이 사라졌다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청년이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분이 나죠. 정말 이제 하나님의 그 하나님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고 우리의 몸은 spirit and body로 되어 있잖아요. 이 영광입니다. 회복되어지고 구원과 평균과의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자, 이 청년을 바라보면요 영적으로도 회복되어졌고 육적으로도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어떻게 했어요? 회개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져주셨고 고쳐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눈물이 흘렸다고 해도 다 진정한 회개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의 사람은요 내가 눈물을 위해 회개 후에 내 마음을 완전히 정화된 후에 삶이 태도까지다 바뀌어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월 우리 보는 유지 여러분 저는 오늘 약간의 무거운 주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을 때 하나님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운데 죄악을 무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예배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Monday to Saturday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공부의 위상에 빠지지 않고 그 속에서 항상 깨어있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예배가 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내 세상 속에서 너무나 죄악 가운데 살다가 매주 말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다 하나님께 나와서 드려진 예배는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것을 받을 때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가운데 나왔다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repent 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repent 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Turn away from idol 하라는 거예요. 그 renounce 하라는 거,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정화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을 받으신 예배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주님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뭐라고요?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언약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해서 언약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covenant people. We have to remember that we are covenant people. 자, what is covenant?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커플링을 하죠. 왜 커플링을 합니까? 베이비지. 네. 왜 커플링을 해요? I'll take it. 아, 오케이. 자, 안 그럴 거, 안 물어볼 것 같은데. 저 왜 우리 저기 앤드류 우리 형제는 커플링 안 했습니까? 그거 왜 하는 거? 결혼에 따른 표시죠. 그게 그 표시자 약속이에요. 내가 당신만 바라보고 살아. I belong to you. 나 당신만. 내 안에 너 있어. 이런 뜻이에요. 15년 전에 해본 것 같고 2년 전에 지금 내 안에 더 있어. 박신앙의 이거는 아주 평생의 진짜 어메이징한 이 생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반지를 해요? 언약 그 언약 반지 아닙니까? 서로 약속의 반지 아닙니까? 어쩌면 이렇게 신나 넘어가면서 좀 너무나 불편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끼고 왔어야 되는데 설교할 때. 아, 여러분 이 반지를 왜 해요? 언약이에요. 서로 약속입니다. 당신을 내가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I belong to you.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평생을. 이거 아니에요. 약속 아닙니다. 그다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 지금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요. The generally accepted, the idea of the covenant is the binding or establishing of bond between two parties. 자,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언약이라는 두 당사자 간의 한 계약을 설정합니다. The Bible contains major covenant as part of the unfolding story of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야기에 부분적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성경에는 주요 언약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노아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 왕들의 왕에서 언약을 주잖아요. 성경이라는 건 언약의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의 말씀이 되어진다고. 너는 나의 자녀니까, 나의 아들이니까, 나의 딸이니까 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약에 따라있으나 새벽 이슬을 언약에 있으리라. 언약의 청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언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려 하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너 큰 민족이 너의 씨로부터 나왔다. 예? 큰 민족이 comes from your seed. 너의 씨로부터 나온다.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되어지고 너를 통해서 내 믿음의 조상 너를 통해서 너의 큰 민족이 되면 큰 땅을 네가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약. 자, 언약 백성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자, 11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영어든지 11절 말씀 다시 시작! 당신은 보전대로 스스로 다시 하지 아니하게 그들을 내려주셨고 나는 상대의 하나님 여기서 보면요,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려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I'll be your God, you'll be my people. 이것이 구약에 흐르는 제일 큰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I'll be your God, you'll be my people.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들. 이게 언약의 말씀이다. 핵심적인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라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약이에요. 나 하나님께서 제일 슬퍼하실 때, 제일 마음이 언짢았을 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위에 구세주여, 주인이시여, 창조주라면서 인정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살면서 문자와서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묻지 않아요. 내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슬퍼하신다. 왜? 언약을 깨는 그 순간이 깨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살아갈 필요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게임이고요, 내가 좋아하는 건 공부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성이고요, 내가 좋아하는 건 돈이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명예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좋은 차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좋은 집이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과 하나님보다도 이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으로 이걸 깨버린다는 것이, 하나님 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God is jealous. 거기서 jealous 하다고 하나님 칭찬하신다. 어느 날 저는 세 아이가 있는데 그만 얘기해도 되는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셋째 아이가 태민이가 있는데 좀 귀엽게 생겼어요. 그죠? 머리도 좀 작아서 처음으로 잘 깎은 것 같아요. 잘 깎아서 귀여웠는데 어느 날 봤더니 진짜 귀엽더라고요. 지금 반이 상황이었어요.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꼭 아이를 낳을 때는 싸구로 낳아요. 둘 낳든지 넷을 낳든지 셋은요 참 힘들어요. 왕따가 되는 형이. 근데 이 아이들 이렇게 보는데 태민이가 어느 날 갑자기 레고 키바가 더 좋다는 거예요. 딱 해서 야 누가 더 좋아 그랬어요? 우리 태종이한테 난 레고 키바가 더 좋아요. 아빠가 애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그래요. 누가 더 좋아? 하나님이 더 좋아? 장난감이 더 좋아?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꼭 저를 들어요. 아빠가 더 좋아? 레고 키바가 더 좋아?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태민이가 배신을 한 거예요. 야 내가 그게 얼마나 내가 그 태민이를 정말 걔가 그 잘하면 우리 잘하면 이제 항상 골든콜이 주거든요. 너가 가끔씩 이렇게 잘 밥 먹고 갖다 놓고 잘 이제 가끔씩 이렇게 너 속옷 같은 거 너가 알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청소 다 타이드업 하고 이러면 골드콜이 주고 그리고 공부 딱 하면 이제 책상에 우리가 자기 공부할 게 있거든요. 매스, 잉글리시, 뭐 이런 거, 리딩 이렇게 다 있는데 그걸 다 끝나면 제가 코인을 딱 줍니다. 그래서 애가 장난감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맛있는 것도 본인이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도 머리를 썼는데 애들 통해서 그 돈을 주면 그 돈을 갖고 우리 아내가 과자를 사면 또 팔아요. 셀링 갖고 그래서 우리 집안은 이제 골드콜이 서로 돌고 돌아요. 돌고 도는데 저한테 나는 울고 돌고 돌고 애들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냥 사주면 여러분 애들은 그냥 사주면 안 돼요. 그냥 신발 사줘요. 안 돼요. 골드콜을 잘 해가지고 쌓여가지고 이번에 신발 났는데 이제 5불이다. 5불을 어떻게 하면 5불 받는 줄 아세요? 그래야지 5불 받으면 야 너 레그 킴하고 15분짜리 살 수 있겠네? 응.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 우리 고모한테 이렇게 올 때가 있어. 오늘 신발이 달라졌으니까 고모한테 온 거거든.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저 있을 때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얘기한 거 제가 틀렸어요. 제가 그래서 태준이 형 그런 거예요. 레그 킴하고 좋아 아빠 좋아 이러고 갑자기 태준이 형 배신 있는 거예요. 레그 킴하고 더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혼자 받았고요. 갑자기 그냥 머리가 펴지면서 이 벼락벽한 이놈을 이거 어떻게 내가 다시 들고 싶나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골드코인을 주지 말아버렸다 한참 또 고민하다가 아버지를 막 하셨는데 아 하나님이 이렇게 배신하면 이렇게 힘들어지 저도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레고킴 하나 하는 것도 이런데 그러잖아 그런 배신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사랑이 있을 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 여러분 사랑 성도 모닝 기도 여러분들 brothers and sisters please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우상 숭배라고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저는 보니까 제가 수요일마다 회개하고 막 그러거든요. 찬양하면서 막 눈물이 나와요. 항상 찬양이도 하다 보면 제 안에 눈물이 나옵니다. 그것은 회개의 눈물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 뭐가 돼야 돼? 남자는 태어나서 네 번 온다고요? 세 번?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게 세 번만. 네? 세 번만 울면 남자예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번 울어야 돼요. 이게 눈물을 흘려요. 왜? 때가 끼니까. 차마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생긴다라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는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을
죄와 우상 가운데 우리가 빠져있을 때 이 언약이 파괴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파괴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있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자, 신학생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이 말씀은 외우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점검할 때 이 말씀 갖고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다 수관해지고 육식적이 될 때 이 말씀 갖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서 믿음의 길을 가다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꼭 이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I'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If a man remains in me, I in him, he will bear much fruit.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해요. 자, 포도나무라는 것은요, 생긴 건 꽤 잘생긴 건 아닙니다. 가시가 있고요, 엉겅퀴가 있고, 보기에는 보잘것 없지만, 포도나무 시즌이 되면 아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포도를 따라갔을 때, 딱 보니까 어떤 포도는 너무나 탐스럽게 그냥 거의 이렇게 고대리게 되는데, 어떤 포도나무 보니까 썩었어. 가지가 말랐고요. 가지가 썩어져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그 브랜치가 그 바인, 이 바인 앞에 어디 돼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메마르게 되고요. 여기서 떨어지면 우리가 시들해지고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로 우리가 비유를 하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잠깐 습관화되지고요, 형식화되지고요, 약간 상처가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불쌍한 것 제가 있으면 자꾸만 우리 브랜치가 이 바인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썩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메마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요, 이럴 때 다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언약된 삶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주님께로 이 바인, 이 포도나무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흥식적이 되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 보고 여러분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어떻게 해요? 많이 믿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잠깐의 어려움이 있지만, 잠깐의 고민이 있지만 평생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에게 좋은 영이 지렸으니까 있으니까 잠깐 있다가 어려움이 있다가 뛰어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생 가운데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형제를 만나면서 그런 말씀을 줬어요. 우리의 고난은 다 있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예요. 요즘에 왜 이 세대가 이렇게 사회에 힘드냐면 고난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인내를 배웁니다. 인내를 배워. 저는 그걸 겪다 보면 연단이 되어집니다. 연단이라는 것은요, 백도가 되는 이 금이, 금이 이 백도가 되는 이 용광금 속에 들어와서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힘든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그 강해지는 것, 이것이 연단입니다. 연단에 뭐예요? 성인 어려움과 부활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을 통해서 그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 끊임없이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항상 이거를 제가 돌아봐요. 아, 너가 지금 메마를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이렇게 퍼줘야 되는데 운적으로 누가 이게 목사 우리 학생부하고 청년부의 차이점 얘기해요. 간단해요. 청년부는 반응합니다. 문자 보내면 답장을 주고,
저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 그거고. 뭘 문자를 보내면 답장이 잘 안 오고요. 그날 어디 갑자기 간대요. 어디 가는 다른 어디 콘서트 치켜있대요. 그 전에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 예. 네. 그리고 우리는 뭐 영화 보러 가도 거의 막 그냥 그 전에 전주에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막 가까워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학생은요, 청년은요, 그래도 뭔가 물어보면 갑자기 답변해 주는 거죠. 어떤 애들은 막 좋아요, 뭐 올리면요, 막 거기서 막 싸움, 이게 쫙쫙 올라가고요. 막 그냥 뭐 사랑이에요 올라가는 게 너무 좋잖아요. 어제 너무 발급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청년 바치가 들어갔잖아요. 거기를 막 한 번에 그냥 막 올라가고 그냥 막 어떨 때는 이게 뭐 확 올라가는데 우리 학생 올라가면 따라가나. 그것도 제가 부탁하면 야 좀 뭔가 해줘라고 하면 예, 불쌍해서 한번 해줘. 진짜 불쌍해. 이제 학생부사하고 좀 오래 해봤는데 청년부사하고 다른데 청년부하고 학생부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학생부는 반응이 조금만 청년들은 반응이 그래도 되게 좋아. 근데 지난번에 너무 놀랐어요. 청년들 전사님 와서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다 로봇이야. 학생들이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하여튼 그렇게 반응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반응 관계를 끊임없이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저는 주님 안에 거룩해서는요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호주에서 여러분 도전 들으십니다.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예배를 거룩하게 공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인지하는 예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화되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는 예배예요. 여러분에게 꿈을 주는 예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예배예요.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예요.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는 예배예요. 여러분의 가장 기쁨이 되는 예배예요.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금요일이 될 때 빠지시면 안 돼요. 교회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그 기도의 가운데 여러분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 그때는 눈물로 회개하며 여러분의 마음이 정화되는 시간이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는 시간인데 그 기도에 나오십시오. 토요일 날은 뭐가 있어요? 세팅. 중고 기도가 있어요. 세팅이 있는데 중고 기도. 여러분 중고 기도 나오겠죠? 세팅은 자연스럽게 나와. 보내 받았는데 안 나올 수 있겠어요.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커플들이 있어가지고 커플들 기도 시켰는데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눈치를 봤는데 못 끊겠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라는 게 쉽은 거예요. 예?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런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도 자라고 영향력이 있는 것인데 물론 이런 것이 약할 수 있어요. 제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자, 사랑의 사람은 사랑 관계를 맡고 있는 물질주의, 혼합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욕심과 질투와 이 미움 등에 회복되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회복이 여러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이 근심 있고 걱정 있을 때마다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주님 나에게 이번 주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번 주에 제 여자친구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고 같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고민하십시오. 이런 모습도 나 하나님 제가 셀장인데요 우리 셀은 너무나 말을 안 들어요. 정말 한번 그냥 뭐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한 번 더